바하호 마린이 나라 가사다라 바라마나 노다 보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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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호 마린이 나라 가사다라 바라마나 네, 오늘 이제 우리 59일째 동안고 공부 3배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안구 공부도 이제 59일째 원각경 25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80일에서 120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은 60일째고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고 120일이면 사실 60갑자를 두 번씩 환갑해서 환갑을 두 번째 환갑 맞이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120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같은 것 같지만 기운이 다르죠. 작년 이민년하고 이제 올해 개묘년하고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민년이라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운이 바뀌는 동지가 있고 달력이 바뀌는 새해가 있고 절기가 바뀌는 입춘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른 거죠. 그런 것을 다 초월하는 그 마음 자리.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뭐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은데 전설 따라 삼천리도 있고 오늘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글쎄요 서울의 안국동에 염씨들이 아직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염씨도라는 분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이제 염씨도라는 분의 후손들이 그 서울 안국동에 아직도 살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염씨가 있긴 있었거든요. 또 예전 영화 배우 중에 염모 있었었죠. 염씨도 있었었고 이번 동안고 입재인 중에는 염씨는 못 본 것 같아요. 염씨는 못 본 것 같고 아무튼 뭐 어떤 그 조선시대에 이제 3대 왕을 모셨던 허적이라는 분 집에 같이 있는 그 아전이었다는데 그 허적 대감의 심부름으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술 먹고 도박하느라 약속을 못 지켜서 서둘러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보자기를 하나 있길래 보자기를 들고 거기 예전에는 뭐 그렇게 들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허적대감한테 참 죽을 죄를 졌다.
그랬더니 자네 참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몇 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그래서 예 친구들하고 술도 좀 먹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이미 시켰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왔다가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이제 풀어보니까 은화가 이제 상자 안에 가득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적대감한테 가져가서 아, 대감님 내가 오다가 보니까 이런 은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봤는데 대감님께 뭐 제게 아니니 대감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적대감이 이 사람아 자네가 취하지 않은 물건을 나보고 취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에잇 그러면서 가져가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병조 판서 네, 병조 판서 그때 당시에 병조 판서 뭐 누구가 말을 산데 200냥을 주고 말을 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그 말값 받은 거 아닌가 혹시 그 집에 가서 알아보게 그래서 이제 병조 판서 집에 가서 혹시 간밤에 이 집에 이제 뭐 재물을 잊어버린 게 없냐 했더니 그런 거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런데 왜 말을 팔러 간 오복이는 안 오느냐 그래서 이제 오복이를 불러라 그랬더니 오복이라는 애가 이제 죽을 죄를 지었다 말을 팔러 갔는데 말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말값 200냥을 받고 이 말은 누가 이렇게 잘 길렀느냐 그래서 제가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잘 길러서 아, 나에게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상으로 13냥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술도 주고 하길래 술을 석 잔을 먹고 이제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렇게 술이 취해서 그만 잠이 들었고 잠이 들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늦어서 허겁지겁 오다가 보니 그 말값을 받은 그 은상자를 거기다가 두고 온 것을 알고 다시 가려고 하니 다시 가보니 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이 감히 돈을 빼먹고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놈을 바른 말을 할 때까지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쳐라! 라고 이제 병조판서 대감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염시도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방에 가서 그 갖고 온 이제 보자기를 그제 풀어보니 정확히 213냥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병조판서가 이 염시도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자네는 길에서 주순 은냥을 당신이 갖는 것도 아니고 당신 대감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왔다는 말이오. 내 물건이 아닌 물건을 내가 취하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병조판서가 이제 감탄을 했죠. 감탄을 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동창 카톡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뭘 올렸더니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동창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카톡방에서 일어났는데
아마 그 병조판서와 그 허적대감도 친구였지만 당파에서는 서로가 달랐는지 이제 허적대감 쪽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사도도 염시도도 그 역적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돈을 잊어버렸던 그 오복이의 여동생이 그걸 보고 나서 마님한테 알렸고 그 마님이 이제 그 대감한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은 역모를 꾀할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맑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아니 내가 보증하겠소. 그래갖고 이제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되려고 이제 친척에 아참 강릉에 이제 친척이 있어서 강릉에 갔더니 자기 친척 형은 스님이 됐고 이제 그 스님이 뭐라고 이렇게 인연을 지어준 바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상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후손들이 그 스님이 인연 지어준 그 후손 부인과 결혼해서 염씨 부부가 잘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안국동 근처에 뭐 아직도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 염씨들이 그 청렴할 염자에 그 염자죠. 강하고 비슷한 이게 두 개가 있든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예. 그 염씨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 그렇구나. 자기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재물을 안 취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악담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남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아, 왜이 재물을 길에서 주셨는데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질까봐 안 가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동안 거를 하면서 지금 호흡 시간에 그 자리,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자리, 개화천지 미분전의 자리,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이 없어진 다음에도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티끌 하나 묻을래도 묻을 수가 없는 청정심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뭐, 물론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얘기 같은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이 더럽혀질까봐, 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뭐 몸을 갖고 가나, 돈을 갖고 가나, 자식을 갖고 가나, 마음만 가져가지, 이런 말은 하면서 그 마음 자리를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못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동안거 공부하는 것은 그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각경에 사마타로 가라앉히고, 받아들여서 가라앉히고, 바꾸고, 없애고, 사마타, 삼마발제, 섬나로 지금 우리가 마음 맑히는 걸 하죠. 낙산사에 가면 세심정이라고 마음을 씻는 연못이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는데 물이 더럽다면 그 물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더러운 물로 암만 설거지 해봐야 쓸모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로 더러움을 씻는데 그 더러워진 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더러운 물도 가만히 두는 거죠. 물은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고 맑은 것만 뜨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양어 공부가 그거죠. 호흡지간에 가만히 두는 거. 예. 우리 또 동양어 입지하신 우리 회원님들,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 또 같이 공부하시는 인연들. 아무튼 이 공부로 59일째니까 내일까지 하면 인력으로 60갑자 한 바퀴 다 도신 거죠. 그리고 이제 61일째 대가 되면 두 번째 갑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59일째 수행 잘 하셨죠? 수행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마음, 무상이죠. 형상이 없는 마음, 범소유상, 개시허망임을 알아서 수행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형상이 없는 마음은 제가 아까 우리 염시도 할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마음.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이제 다 그런 마음에 이제 살면서, 티끌이 묻는 거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매도 그렇고, 심지어 뱀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새끼 때는 눈이 맑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때가 끼죠. 근데 그 뺏긴 마음을 어떻게 씻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만 더러운 물도 가만히 두면 다 더러운 게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은 그렇게 형상이 없는 마음이고,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고, 보시도 하고, 형상이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무상, 행,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무상행, 형상이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무상심. 그 마음은 태어나는 마음도 아니고 없어진 죽는 마음도 아니고 생멸이 없고 항상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다 그래서 진여라 그랬고 여여라 그랬고 그 마음으로 보시를 하든지 인욕을 하든지 정진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게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 하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할때 반야바라밀다심은 형상이 없는 마음. 형상이 없는 마음. 반야바라밀은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우훈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하색부리공공부리색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력부여시사리자시 제복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시니무색성향미촉법무안계내지무의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고두간욕따라삼멸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시 대신주시 대명주시 무상주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구호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타 주 죽설주와라제 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 59일 우리 공부 무상심 무상행 반야바라밀 공부 마치겠습니다. 3배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